마술을 최첨자 시작하게 됐던 게 특별활동이었었는데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그분들이 지금 가서 공연을 해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네, 지금 이 그 강당은 학생들이 주 1회 체육행사로 배드민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부모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도하고 훈육하는 입장입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